장수 유전자가 모든 사람에게 없는 이유는 뭘까요? 장수 유전자가 바로 여기에 유전자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대다수가 장수 유전자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 부모가 장수 유전자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성에게 우울함을 안겨주는 유전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암호련의 역공학을 통해서 그 유전자들의 표현과 효과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비교적 수월해 보인다. 백세인 수천 명의 유전체 서열을 분석한 다음에 전체 인구보다도 이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유전자나 유전자 변이체를 찾는다. 이것들이 후보 유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실제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전체를 분석했을 때 나온 것은 거의 없었다. 유전적으로 볼 때 백세인 사이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어 보였다. 그러니 결국 그들의 장수는 뜻밖의 행운일 때문일 수도 있다. 장수의 유전자는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들까? 그리고 백세인은 애초에 왜 이렇게 드물까? 모두 자연선택으로 귀결이 된다. 여기서 당신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진화와 자연선택이 10억 년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최적화해 이로운 유전자를 선택하고 해로운 유전자를 제거해왔다고 배웠는데 우리는 적자 생존이 이루어졌다고 배웠다. 그런데 그런 유전자가 어떤 것이든 간에 수명을 늘리는 백세인 유전자를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모두는 백세까지 설도록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짧게 답하자면은 진화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사는지 여부에 신경 쓰지 않는다. 전화 자연 선택은 우리에게 성장하고 번식하고 자식을 키우는 일을 잘하는 유전자, 더 나아가서 아무도 손주 영역을 돕는 일까지 잘할 유전자를 제공했다. 따라서 우리 대다수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50년 동안 손주롭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진화적으로 번식한 나이가 지난 뒤에는 자연 선택의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중년과 그 이후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심지어 해롭다고 판명난 유전자는 이미 자식에게 전달한 뒤에 이기에 제거되지 않는다. 확실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남성 탈모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그렇다. 젊을 때 우리는 머리에 유황기가 나는 수많은 머리카락을 덮여 있으며 이런 머리카락은 짝에게 호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연선택은 50대인 남성의 머리 수치 많든 적든 사실상 개의치 않는다. 탈모인인 내게는 다행스럽게도 탈모는 장수와 별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 일반 현상은 왜 중년 이후에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서 여러 병에 걸리게 하는 성향을 지닌 유전자가 우리 유전자 풀에서 사라지지 않은지 설명해 준다. 한마디로 자연선택은 노년의 알츠하이머 노년의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든 말든 혹은 대머리가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의 번식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적응도 또는 적합 또는 개별 유전 형질이나 유전자가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정도를 가리킨다. 치매가 생길 경우면 우리는 그 유전자를 이미 자식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년에 우리의 심장병이나 암 위험을 촉진하는 유전자도 마찬가지다. 일부 백세인을 포함해서 우리 대다수는 이런 안 좋은 유전자들을 지니고 있다. 이런 유전자들이 생애의 더 이른 시기에는 어떤 이점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늙어서는 불리하지만 젊어서는 유리하기에 진화적으로 보존되는 이 현상을 막 버팀 다면발현이라고 한다.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일어난 백세인이 우리의 전형적인 유전체 결함이 입히는 피해를 막아주는 다른 유전자들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것이다.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거나 자연시키고 다른 이들이 잃어버린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유전자들이다. 그러나 자연선택은 노년의 해로운 유전자들이 번성하도록 허용할지언정 위에서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더 유익한 장수촉진 유전자들을 장려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극도로 많은 나이에 도달하는 정확한 유전적 경로는 백세인마다 다른듯하다. 장수를 달성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다. 가장 유력한 장수 유전자 후보가 APO, 또 폭소3,
다양한 연구에서 장세 유전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전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강력한 유전자 중에서 콜레스테롤 대사, 포도당 대사,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 위험과 관련이 있다. 바로 아포라는 유전자이다. 당신도 이 유전자의 이름을 들어보았을지 모른다. 알츠하이머 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의 운반과 처리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아포지질 단백질이 아포리포프로테인 E를 만드는 이 유전자는 E2, E3, E4라는 세 가지 변이 형태로 존재한다. 그 중에 E3가 가장 하나며 E4는 하나 또는 쌍으로 지닌 또 알츠하이머병의 걸림 위험이 2에서 12배 증가한다는 뜻이다. 구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모든 환자의 아포 유전형을 검사한다. 반면에 이 두 변이 지는 치매를 막는 효과가 있는 듯하다. 또 장수와 매우 관련이 있다고 나왔다. 2019년에 다른 장수 연구 7건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약 3만 명 중에서 아포 2를 적어도 하나 지닌 그리고 4를 전혀 지니지 않은 사람은 표준 E3, E4을 지닌 이들보다 극단적인 고령 97세, 100세에 다다를 가능성이 30% 더 높다고 한다. 한편 이 벌을 양쪽 부모로부터 받아서 쌍으로 지낸 이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81%라고 나왔다. 꽤 큰 차이입니다. 아포 단백질의 기능은 고장에서 더 상세히 살려올 텐데 여러 수준에서 우리의 전략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가장 뚜렷한 점은 병원의 지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시기를 지연시키는 나름의 역할을 하는 듯 하다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아포 단백질이 내 몸에서 특히 뇌에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포 변이 지는 포도당 대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장수와 강력한 성장력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인지 건강에 노력을 집중하고 콜레스테롤과 지질 단백질 뿐만 아니라 포도당 대사를 둘러싼 문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연구자들은 콜레스테롤과 다른 두 유전자 또 CETP와 또 아포 C3도 극단적인 장수 관계가 있음을 알아냈다. 그리고 백세인 심장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는 이유를 말해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유전자 한 가지 또는 수십 가지 백세인의 극단적인 장수와 건강 수명을 도맡을 가능성은 낮다. 폭넓은 유전 연구들은 설령 수천 가지까지는 아니라도 수백 가지가 관여할 수 있고 각각이 조금씩 기여하며 완벽한 백세인 유전체 같은 것은 없다고 시사한다. 사실 집안에 백세인이 전혀 없는 우리 같은 이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유전적인 차원에서조차 마법의 탄환이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백세인에게조차 장수는 힘겹게 조금씩 나아가는 개입일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비교적 작은 개입들로 누적 효과를 일으킨다면 백세인의 더 긴 수명과 건강 수명을 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기대 수명을 넘어서기까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다면 우리는 자꾸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백세인들을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장수 유전자 후보도 우리 전략의 증거가 될 만한 단서들을 제공한다. 폭소3라는 유전자의 변이체들은 인간의 장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듯하다. 2008년 하와이대학교 브래들리 윌콕스 연구진은 장기적인 건강과 장수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계 하와이인 남성들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폭소3 단일 염기 다형성 세 가지 건강한 노년 및 장수와 강한 연근성을 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뒤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뉴 잉글랜드,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미국, 아시케나지, 유대, 장수하는 집단도 폭소3 돌연변이를 지는 듯하다는 연구들이 나왔다. 따라서 이것은 다양한 인종 집단과 걸쳐서 나타나는 극소수의 장수 관련 유전자 중의 하나이다. 폭소 장수 유전자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 희망을 엿보기 시작한다. 복소3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몸의 영양소가 좀 부족한 운동을 할때 폭소3는 더 활성을 쓰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폭소3를 떠나서 유전자와 발현 자체는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장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하다. 스피린 백스인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유전자 발현 양상이 극도로 젊게 나왔다. 80대인 대장군보다도 20대인 대장군에서 더 가까웠다. 이 백스인들이 정확히 그렇게 그럴 수 있는지 불명하지만 폭소3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극단적인 장수에 배우 있는 유전학은 여전히 답보다 질문을 더 내놓지만은, 자, 백세인 중에서 일부의 유전적인 행운을 재현하는 계획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백세인의 이탈은 한 가지 비밀, 회복력. 많은 백세인을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에 관해서 중요한 근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자연 실험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다. 장수하고 싶다고 수십 년에 걸친 흡연과 음주 같은 백세인의 안전 행동을 따라 했을 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적다. 그러나 설령 백세인의 전설을 모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모방해서 안 잃은 사례도 많다. 그들은 우리 전설의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도울 수가 있다. 그들의 초능력은 비교적 뛰어난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한편 만성질환의 도래시기를 10년이나 20년 더 나아가 30년까지 막거나 늦추는 능력이다. 우리가 모방하고 싶어하는 것은 위의 위상, 이 변화이다. 그러나 거의 이런 신데, 오래전 병에 걸린 상태로 더 오래 살도록 돕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의학 2.0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학 2.0의 또 다른 결함, 여러 질환을 서로 완전히 별개라고 보는 결함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리노이 시카고 노아 인구 통계학 연구하는 올산스킬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심장병, 암, 뇌졸중, 알츠하이머병을 따로따로 공격하고 애쓴다. 마치 이 질병들이 어떻게 든 서로 무관하다는 양말이다. 뒤에서 보게 되면 두 접근급은 서로 겹친다. 종합하자면은 나는 백세인의 비밀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고 본다. 바로 회복력이다. 백세인은 수십 년 동안 후연하면서도 암과 심혈관 질환에 저항하고 그런 병들을 피할 수가 있다. 그들은 안 좋은 식사 습관을 지니고도 이성적인 대사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 이 회복력이다. 알리가 잘 준비해서 포문의 공격을 버티고 결국에는 이긴 것처럼 알리는 영리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했고, 그래서 훨씬 전부터 전략에 맞추어서 성공했듯이 알리의 전략을 만들어보자.